저희가 또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말해 yes or no예요. 네. OX 퀴즈인데 네. 너무 생각 깊게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네. 바로 아, 예.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나의 젊은 시절 생각나게 하는 배우가 있다. No. 이제 요리 실력을 아내보다 내가 훨씬 낫다. Yes. 나는 꽤 개그감이 있는 것 같다. Yes. 요리 실력 많이 어떻게 발전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최근에 네. 어떤 요리를 해보셨어요? 수제 햄버거. 오, 집에서 네. 빵도 살살 굽고 네. 예, 예. 고기도. 네, 고기 다진 거 사서 이렇게 간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 프라이팬에. 상상이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양상추. 계란 후라이, 토마토 탁탁탁 얹어가지고 이쑤시개 딱 꽂아가지고 반 딱 잘라서 멋있다. 계란 노른자 싹 그 계란 노른자가 그 패티 위에 싹 퍼지게. 근데 집에서 이쑤시개까지 해주시고 센스 넘치시는데요. 그렇죠. 좀 됐어요, 근데 그거 맞는지. 그렇죠, 그렇죠. 요즘 또 바쁘시니까 네. 스케줄 소화하셔야 네. 되고. 젊은 시절이 생각나게 하는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후배 배우는 따로 없으신가 봐요.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예. 후배 배우들이요? 예. 후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근데 뭐... 좀 이종훈 씨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배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랑 나 닮았다는 사람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나는 꽤 개그감이 있는 것 같다. 아재 개그 좀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일단 제가 하면 한 3알은 넘으니까 10번 하면 3번 넘게 웃기니까. 아, 10번을 하면요? 그렇죠, 3알. 하나만 어떻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한 아재개 기억나세요? 근데 이게 사실 기억 안 나죠. 다 순발력으로 하는 거고 순발력을 제치고 예, 위트인데. 이종혁 씨 2017년에도 또 개봉을 앞둔 영화가 두 개나 있거든요. 엄마의 공책, 기억의 레시피와 네. 사선에서 하는 작품들 살짝 소개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엄마의 공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 영화는 아니고요. 엄마가 이제 치매에 걸리시면서 엄마가 그 반찬에 대한 그런 레시피를 적어놓은 공책이 있어요. 그 공책을 보면서 엄마에 대한 그런 것도 새로 또 느끼게 되고 뭐 그런다는 약간 소소하면서도 좀 소박하고 또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영화고요. 사선에서라는 것은 이제 이범수 씨 주연의 뭐 좀 약간 대작인데요. 거기서 이제 북한군 역할이에요. 북한 장교 역할. 마지막에 나와서 그냥 첩보 영화 같은 건데 북한 사투리를 쓰게 되죠. 액션이 많은 영화라고 저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딱히 그렇게 액션 없고요. 예, 예. 그냥 나와서 멋있게 있다가 뭐 욕하고 담배 피고 뭐 이러다 들어가고. 아, 그니까. 네. 아, 나와서 멋있게 있네. 네. 북한 군인. 네. 네. 새해에도 또 항상 건강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또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디가드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요. 이종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